FTX 파산 여파로 코인 대부 업체 돈 빌려주면 되죠. 네네. 제네시스라는 코인 대출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을 했다라는 뉴스 아시죠? 어, 결국 파산. 네네, 그쵸. 알고 있죠. 파산을 했는데 이걸로 인한 현재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한 현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망했는데 왜 디지털 커런시를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가 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모 회사.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귀에 딱지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가 제네시스,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가 있는데, 코인데스크는 이제 매각이고요. 제네시스는 이제 11, 챕터 11 파산. 한마디로 운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파산을 해서 이것저것 갖다 다 팔아가지고, 회사에 있는 책상까지 팔아가지고, 돈다 갚아주고 정상 영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레이스케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아직 뉴스가 안 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네시스에 대한 현 상황 조금 더 진행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변호인단은 채권단과 합의를 해가지고 뭐 파산도 뭐 깔끔하게 끝날 거다. 그리고 파산을 5월 19일까지 끝내가지고 빚을 금방 청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죠? 몰려. 이거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라고? FTX한테도 속았지. 지금 다른 3LOC 막 이런 데서도 속았지. 요즘 코인 관련된 대기업들이 다 망했어. 이게 몰래 카메라였어? 저런 거짓말 치고 다 망해. 몰래 카메라였다니? 저래놓고 회생이 안 되더라고. 그쵸. 회생이 된 놈을 못 봤어. 그치, 싹 그치. 다 망하더라고. 아니, 나 같아도 회상 안 해요. 돈 먹고 꺽하지. 그렇죠. 대부분 그런 마인드인데. 그래서 바이낸스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거래 시스템을 중단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 쟤 망했구나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이제 거래를 중단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침몰 진행 중입니다. 자회사 중에서 이게 자회사 목록이거든요. 부채가 큰 애들 순이에요. 파산이고 이거 매각당했으니까 그레이스케일도 이제 곧 매각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을 다들 하고 있는 게 현재 악재 중에 하나죠. 그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63만 개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팔리는 거 아니냐 이 걱정하는데 아직까지는 뉴스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송까지도 하고 있어요. 왜 소송을 당하느냐? 챕터 11 파산을 하니까 모 회사를 자회사가 파산을 하니까 모 회사를 소송을 합니다. 왜 그러냐? 창업자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대요. 창업자가요? 네. 증권거래법을? 네. 뭘 했는데? 어떤 거냐? 미등록 증권 한마디로 이제 코인 공모 대출이 문제인 거 아니냐라는 내용과 그리고 허위와 오해가 있는 진술을 해서 재무 상태를 왜곡했다. 사실상 첫 번째 거는 뭐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회장님이 배를 많이 찼어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 그리고 뭐 자기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다. 그만큼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부채가 51억 달러. 네네. 한 6조 정도 합니다. 6조 원어치가 지금 현재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챕터 11 파산이라는 게 6조라는 이 빚을 빠르게 탕감을 해버리고 정상 영업을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챕터 11 파산이에요. 부채를 탕감 다 시키고 어떻게든 정상 영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상 영업을 하려면 컴퓨터고 가습기고 다 갖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가장 팔기 쉬운 게 뭐냐? 코인이겠죠? 맞습니다. 코인 먼저 팝니다. 그래서 현재 4억 달러 5,270억 원어치의 코인이 이제 곧 매도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뭔데요? 얘네들은 비트가 없네? 네, 비트 없고 이더리움이랑 USDC에 달러 위주입니다. 야, 그 이더리움 팔지 말아야! 이더리움 딱대! 이더 딱대! 이더 2천억! 2천억 매도 간다! 야, 이게 장외로 팔겠죠? 뭐, 시가를 던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별로 안 떨어지겠지. 별로 안 떨어지겠지. 뭐 시총이 얼마나 어? 큰데 LP도 이더리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록과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 정도인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네. 이더리움 2,250억. 야, 이게 매도 된다고? 이거 매도 예정입니다. 이거 뭐 매도 될 거니까 뭐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시총 커가지고 이더리움 별로 안 떨어질 거야. 네, 그, 뭐, 어차피 뭐, 장외로 팔 거기 때문에, 거래소에 던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USDC 2,200억. 이거 달러니까 상관없고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컴파운드 76억, AP 코인 69억,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54억, 샌드박스 53억, 커브 35억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알트코인 영향은 별로 없고 USDC도 영향은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매도가 됐네요. 이거 빼고는 뭐 별 문제가 없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분이 죽을 때 이제 자기 혼자서 죽을 예정입니다. FTX 경우에는 솔라나랑 세럼을 같이 조금 같이 침몰시켰죠? 네네. 꼬르륵 했잖아? 얘는 혼자서 꼬르륵이다. 다행이네. 혼자 가서.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여파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들고 있는 게 거의 이더리움이니까.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네시스가 파산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가로 얘네가 바보가 아니에요. 시장가로 매도 안 합니다. 당연히 분할 매도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별일 없이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면 진짜 잘 풀릴 건데 네네. 그레이스케일이 어찌 된다라는 뉴스만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뭐가 또 있나요? 뭐 그거는 뉴스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걸 63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판다라는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63만 개 비트코인도 자기 게 아니잖아. 위탁이잖아요. 네, 신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매도하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신탁이 마이너스 프리미엄 70%예요. 네네. 본전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다 꺼내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매각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려는 하고 있다. 네, 전체 지금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대략이 200만 개인데 그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65만 개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장외로 매도하겠죠. 정말 이게 뭐 거래소로 유입되겠습니까? 근데 뭐 잘 풀리겠죠. 뭐 네네. 63만 개도 다 풀리진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배경 지식, 현재 코인 시장 외국계 쪽 뉴스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큰일이 있습니다.